Yellowstone National Park. I'm good, thank you. Your ID? His dog name. Bison. That's awesome, I yeah. love it. Okay. Alrigh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Thank you. Bison. Hi, Bison.다시 들어왔다. 다시 온 옐로스톤 베이슨. 베이슨. 옐로스톤이 왔다. 오늘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물소리 들리세요? 이제 곧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폭포. 자, 5, 4, 3, 2, 1, 땡. 사우스 림 트레일입니다. 트레일 코스가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옐로스톤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폭포도 보고 아주 시원한 나무도 이렇게 그늘로 만들어 줬고요. 시원해서 강물도 시원하고 그늘도 시원하고 눈도 시원하고 물소리도 시원하고 새소리도 시원하고 풀도 시원하고 파릇파릇 아주 시원한 트레일 코스입니다. 와요. 그냥 중간에 바위 위에 나무 있는 것 좀 보세요. 멋있다. 아주 멋있습니다. 예. 시원한 트레일 계속 걸어 보실까요? 트레일이 한 칸에서
약간 뭐 이렇게 굴곡이 졌지만 평탄해 갖고 걷기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경사가 많이 지고 그러지 않아 갖고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일 코스입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요? 소리. 오! 멋있나요? 굉장히 멋있죠. 네, 되게 커요. 저도 여기 지금 여기 옐로스톤 공원을 네 번 왔는데 지금 처음 와본 거예요. 그동안 그냥 샥샥 뛰어갔어요. 왜냐면 이쪽이 코스가 다른 쪽이거든요. 보통은 노스에서 들어온 노스 엔트런스에서 북쪽 문에서 들어와서 쭉 올드 페이스볼 이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코스인데 여기는 지금 동쪽으로 한참 이렇게 들어온 쪽이에요. 그래갖고 보통은 그거 잘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네 번째 만에 이렇게 큰 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로어 폴스 워터폴. 지금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두 배 길이랍니다. 네, 저기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봐서는 폭이 넓어 갖고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예,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두 배 길이랍니다. 굉장히 큰 거죠. 밑으로 해서 이제 옐로스톤 리버가 쭉 이어집니다. 사실 폭포는 그동안 제가 많이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니면서 크고 작은 폭포를 하도 많이 봐갖고 옐로스톤에 있는 폭포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트에 안 잡고 네 번 왔을 때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보게 됐는데 근데 폭포는 볼 때마다 시원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트레일 코스는 아주 짧아요. 네. 여기 밑에서도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아우, 유황 냄새 죽인다. 네, 여기 바이슨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슨이 보이기에 커서 둔해 보이고 잘 안 움직일 것 같다고 하지만, 네, 여기 보면은 야생 동물이고 갑자기 아주 순식간에 바로 그냥 피어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오늘 아침에 목격했어요. 우리 바이슨 강아지가 얘네들한테 가까이 가갖고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오늘 아침에 아주 목격을 했습니다. 네. 저 벌판에서 오늘 아침에 바이슨하고 바이슨이 결전을 했어요. 한바탕 큰 결전을 했습니다. 이 바이슨하고 진짜 바이슨하고, 이 녀석이 그냥 여기서 오줌 느낀다고 내가 풀어놨는데 여기 아침에 차도 한 대도 없고 새벽같이 일찍 이래서,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저 앞쪽에 바이슨이 풀 뜯어 먹고 있었거든요. 글로 날 달려가더니만 그냥 어우 가슴 떨려서 혼났어요. 그냥 아우, 이 녀석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고 그냥 혼났습니다. 그냥 사진은 촬영을 못했어요. 그런 긴박한 순간에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지는 못했는데요, 이 녀석이 가서 아주 귀찮게 해갖고 그 바이슨이 막 뿔로 얘 막 받으려고 하고 뒷발로 막 차고 막 그러는데 얘가 또 동작이 빨라갖고 요리조리 그냥 슉슉 피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거기에 바이슨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도망가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기긴 했는데 아, 그 바이슨들한테 아주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절대 국립공원에서는요 항상 이 목줄을 채워야지 한시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한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오, 아주 지금도 아침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진짜예요. 이게 바이슨 잃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 바이슨들한테도 미안하고.